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입니다. 저희 채널은 멤버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전 초보는 멤버십 1, 그리고 초중급은 멤버십 2, 그리고 골프를 제대로 치고 싶다라고 하면 멤버십 3에서 여러분의 골프를 너무 쉽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곳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 이쪽에 지금 보이죠? 제목에 레깅. 우리 레깅은 뭐예요? 끌고 내려온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끌고 내려오는 동작에 대한 진실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일반 골퍼들은 선수들처럼 레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레깅은 끌고 내려오는 동작이 아니에요. 공을 치기 직전의 동작을 만들어 놓고, 공에 점점 강한 히팅을 하기 위해서 손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내가 때리려고 하는 손의 동작은 여기서 때릴 수는 없으니까 밑으로 내려오는 동작까지는 몸에서 이루어지나, 여기에서 보통 우리가 레깅을 하면 여기에서 손으로 턱에 끌고 내려오려고 하거든요. 이러면 이미 내가 공을 쳐야 되는 타점을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딱 이런 모양 아주 맨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으니, 이때 하체 모양을 보면 하체는 하나도 안 돌았거든요. 그러면 최초에 있던 손의 위치에서 이게 진짜 데드라인인데 이것까지 넘어가서 로테이션이 이루어지니 공이 어디로 가요?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맞히지도 못해. 레깅은 여러분들의 유연성과 여러분들의 숙련도에 따라서 그 양이 정해집니다. 옥 선생은 이제 나이도 이제 50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몸이 굉장히 빨리 도는 타입일까요? 이제 점점 느려질까요? 느려지겠죠? 그러니까 저는 굳이 레깅에 대해서 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아니라, 레깅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치고자 하는 곳까지 그냥 오는 거예요. 치고자 오는 것 하는 곳까지 와서 공을 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선수들 동작을 슬로우 모션으로 쫙 보여주면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진짜 놓치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은 손의 위치만 봐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뭔줄 아세요? 어느 정도 쭉 밑으로 내렸잖아요. 그러면 이 손의 위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변하냐면, 이 손의 위치는 약간씩은 움직일 수는 있지만 가장 여기서 많이 변하는 포인트는 힙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힙이. 그리고 공 가까이 왔을 때 치고 쭉 뻗어지는 형태로 공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깅은 실제로 우리가 뭐 원리적으로 슬로우 모션, 무슨 뭐 슬로우 비디오를 보면서 쫙 보면 가서 뭐 하체가 가고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와서 쭉 내려오는 형태에서 딱 맞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레깅을 실제로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운스윙을 시작할 때는 그 어떤 누구도 여기서 버티고 있잖아요. 이렇게 돌리는 사람은 없어. 공을 치려고 일단은 손을 내리는 동작이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그 레슨들 보면 이런 거 있죠. 여기서 무조건 탁 수직으로 이만큼 내려서 이렇게 돌리셔야 됩니다. 이게 되냐고요. 이게 사람 몸이 그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들었으면 내리려고 하는 움직임을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 치려고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동작에 대해서 전혀 의식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백스윙을 들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얼리 캐스팅이라고 해서 이렇게 일찍 풀리는 분들이 보이죠. 그런 분들은 얼리 캐스팅이 아니에요. 힙이 안 돌기 때문에 굳이 레깅의 양이 많아질 필요 없이 이렇게 처지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도 또 주제 잡고 설명을 하겠지만, 근데 힙의 턴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뭐 처음 배울 때부터 그렇게 했다거나 아니면 뭐 선수라거나, 그런 선수들은 여기에서 이 동작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힙이 안 도는 사람은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힙이 도는 사람은 똑같이 채를 무슨 뭐 어떻게 와서 이게 아니, 아, 공 치려고 내리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똑같이 내리는 동작은 똑같지만, 공을 치려고 그냥 눈 커가지고 이런 동작은 똑같지만 몸이 이렇게
돌기 때문에 똑같이 내리는 동작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진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이 스윙이나 잘 보셔야 돼. 이거는 진짜 레깅의 진실을 드리는 거예요. 이병옥 골프 랩에서 뭐 좌스윙, 좌회전 스윙에서 그 스윙의 진실을 제가 회전의 뭐 진실, 뭐 스윙의 진실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너무 말장난이 많아요. 말장난이 많습니다. 골프 스윙은요, 여기에서 그냥 들었으면 얘 작대기 가지고 공 치는 건데 뭐가 그렇게 복잡해? 왜 보이는 걸 분석을 해서 있지도 않은 사실에 대해서 현혹을 시켜서 여러분들의 몸을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제가 지금 이제 뭐 20년 후면은 70대 되는데 그때도 제가 막 힘을 돌면서 치겠어요? 그때는 아이고 이러고 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 아이고 왜 얼리 캐스팅을 하세요? 뭐 이렇게 일찍 내려?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얼리 캐스팅이 아니에요. 우리가 공을 칠 때는 그냥 위에서 이게 정상 타이밍이에요. 이게 정상 타이밍이 아니라 이게 정상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멤버십 1에서 제가 얼캐스윙이라고 해서 얼리캐스팅이라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옥스윙 파이널이라는 데서도 훨씬 더 일찍 치려고 노력을 해라 라고 하는 이유가 그냥 비정상의 정상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공 들었으면 얘는 들었으면 이렇게 내려가지고 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우리가 팔이 잡을 때 팔이를 완전히 납작코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쳐요? 아니잖아요. 들었으면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깅은 끌고 오는 동작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들었으면 여러분이 느끼는 본능대로 그냥 내리면 돼요. 그날 몸이 아파. 그러면 위에서 내려서 치는 이대로만 쳐야 타이밍이 딱 맞는 거예요. 무슨 애꿎은 멀쩡한 사람들 갖다가 맨날 끌고 와서 이걸 치라고 해. 그게 아니에요. 이 내리는 거에 대해서 그냥 들었으면 하고 이렇게 내렸다는 게 만약에 됐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엉덩이를 돌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똑같은 타이밍에서 내리고 이걸 갖다가 슬로우 모션으로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저는 백스윙 하고 똑같은 타이밍으로 내릴 거예요. 근데 힙을 좀 빨리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돌렸어요. 그랬더니 공 봐. 엄청 괜찮죠?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제가 초슬로우로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내리진 않고 이렇게 돌면서 공이 때려지는 걸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정말 속지 맙시다. 속지 말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림 때문에 이러한 동작 알려주는 사람 다 걸러내십시오. 정말 저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왜 이런 동작은 없어요. 골프 스윙이 없습니다. 이러한 동작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치는 동작 속에 힙이 돌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앞으로 레깅에 절대로 속지 맙시다. 우리 골퍼들. 옥 선생이 책임지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좀 진실도 좀 밝혀야 되겠어. 그런 거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스윙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면 한 달만 속아보세요. 옥 스윙, 저희 이병옥 골프의 멤버십 1에서 그 옥초보 시리즈 뭐 난 초보가 아닌데 하더라도 해보세요. 그럼 스윙 프레임 만들 수 있고 멤버십 2에서는 진짜 여러분들이 왼손에 특화된 사람인지 오른손에 특화된 사람인지 그걸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사상 스윙에 대해서도 제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뭐 멤버십 3에서는 이 섀도우로서 공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방식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컨대 제 커리큘럼은 우주 최강입니다. 속고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